드림 시큐리티고요. 네. 그 5,160원에 10%인데. 네. 그 추매해서 빠져 나오려고 지금 추매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요, 선생님. 아, 그래요? 예. 예.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이 선생님하고 이 종목은 안 맞아요. 아, 왜 그러냐면 네. 선생님 성격 되게 급하시죠? 예, 급한데. 되게 급하죠. 네네네. 예, 그러니까 그걸 산 게 꽤 됐거든요.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. 네네. 그때는 이제 처음이라가지고. 아, 네, 그러셨어요? 모르고, 예. 예. 산 것 같아가지고. 아, 이건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봐봐요. 이 거래가 있어요, 없어요? 거의? 없죠. 거래 대금이 없죠, 거의. 예, 거래 대금이 예. 하루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이제 분봉을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지렁이라 그래요. 이게 봐봐요. 어떻게 보면 막 지저분하죠. 이게 차트들이. 그 다음에 예, 또 예, 이게 예.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. 이게 보면 예. 이 거래가 되는 유통 물량을 보면 거의 없죠.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원래 이제 거래가 없는 종목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.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고 올라가더라도 쭉 밀리고 막 이래 버려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. 장 때 음봉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요.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포기하자니 실적이 괜찮아요. 실적이 좋으니까 팔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팔자니 급등을 하다 보니 안 팔면 쭉 밀려 버리고 이런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유통 물량이 거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. 이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그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. 이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. 윗골이 길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하지 마세요. 이게 유통물량이 작아서 그러니까요.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. 시그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주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생겨요. 근데 지금 어때요? 없잖아요, 이게. 그죠? 거래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더 낫고요. 이런 종목들은 3,700원 있죠. 3,700원 놀러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돼요. 그때 한 번 더 사세요. 그래서 목표가는 4,3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, 지금 사지 말고 3,700원 오면 사라는 거죠? 네, 지금 사면 안 돼요. 왜 그러면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면 또 밑으로 내려가면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나아요. 이런 종목은. 이해됐죠? 그래서 거래가 전일 거래보다 200% 이상 터진 날이 있을 거예요. 그때 사는 거예요.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3,600원 위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